고흥군 의회 금품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김의규 의장에 대한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의장의 측근도 군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여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흥군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최근 김의규 의장의 측근인 64살 윤모 씨를 뇌물 공여 의사 표시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씨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둔 지난 6월 말 고흥의 한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김의규 의장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한군 의원에게 현금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씨가 구속되면서 김 의장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김 의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30일엔 피의자 신분으론 처음으로 김 의장을 소환했습니다. 경찰 조사의 핵심은 김 의장의 연루 여부. 경찰은 김 의장과 윤 씨의 통화 기록이 선거 직전에 집중된 정황 등으로 미뤄 김 의장이 뇌물 전달을 지시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김 의장은 금품수수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전반기 의장 선거에서도 김 의장이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일부 의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김 의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